인천 지역 기업들이 4, 4분기 경기에 대해 회복세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입세방송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며 지역 대표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천 그린 아카데미 귀농 귀촌 과정이 첫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기업들이 4, 4분기 경기 예상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악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지역 기업들은 4, 4분기 경기 예상에 대해 지난해부터 보였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소재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4, 4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 조사 결과 4, 4분기 전망치는 1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에 기록된 수치 131에 비해 상승세는 꺾였지만 지난 2009년 3, 4분기를 기점으로 6분기 동안 높은 전망치를 기록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인천 지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 등의 대외 여건이 호전되고 도소매 판매 등 내수 소비도 늘어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천 기업들이 연말까지 4분기 경기를 호황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자동차 및 철강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물동량도 상승하는 등 대외 여건 호조가 가시화되고 도소매 판매액 등 내수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실물 경기 호조가 체감 경기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 4분기에 인천 지역 제조업체가 겪게 될 경영애로 요인으로 전분기에 이어 원자재 수급 악화가 28.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향후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업체가 전체 중 52.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입세방송이 방과 후 학교 및 멘토링 관리제를 실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인천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출범한 인천시 인터넷 교육방송 입세방송. 최근에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학교 등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 삼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인천 지역 초등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200여 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는 유명 학원 출신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현장 지도교사가 보충하는 학습체제를 구축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 수험생 위주의 기존 인터넷 방송에서 벗어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강의도 폭넓게 개설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입세방송은 올 하반기부터 방과 후 학교 교육을 인천 지역 초중고 전체 학교로 본격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률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멘토링 관리 시스템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도시를 벗어나 귀농을 원하는 세대들이 증가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 및 귀촌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린 아카데미 귀농 귀촌 과정이 그 첫 번째 개시를 맺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과 귀촌을 원하는 실버 세대들을 위해 실시한 제1기 인천 그린 아카데미 귀농 귀촌 과정이 첫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대강당에서 귀농 및 귀촌 과정을 위수한 교육생 79명에 대해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수료를 마친 교육생들은 성공적인 농경 생활에 정착을 위한 지식을 얻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농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15주에 걸쳐 7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당초 계획 인원이었던 40명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이 몰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측은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년퇴직하여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수료식을 방문한 한 농업인은 귀농과 귀촌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며 농촌 생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인천 소래와 경기도 김포시 양곡지구 등 4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927채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족 기준 272만 2,050원이면 임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인천 한류 페스티벌이 지난 29일 문학경기장에서 폭우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5만여 명의 관객이 모이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소녀시대와 보아, 카라와 손담비, 비스트 등의 아이돌 스타들이 총출동한 인천 한류 콘서트는 송영기 시장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 실황은 MBC 쇼 음악 중심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뷔페 및 대형 음식점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4개 반 8명의 감시반을 편성해 뷔페업소 30개소와 대형 음식점 69개 업소가 대상이며 음식 재사용이나 시설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